목자인 가정에서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은 엄마는 미움을 버리세요. 응? 아빠는 거짓을 버리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참잘 나눕니다. 식구들에게 투영되는 그런 미움과 거짓과 욕심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목자 가정인데도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극복할 수 없는 이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또 이제 여전한 약점으로 공개되더니 오늘은 그것이 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 오늘 내가 약하여서, 예, 오늘 중요해. 오늘 내가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는 고백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강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이라면 내가 오늘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격 속에서 예수를 믿고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그걸 몰라서 정말 왜 이러시냐고 예, 오랫동안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우리는 다윗은 뭐든지 저기 훌륭하고 신앙이 좋고 그렇지만 다윗은 너무 약한 모습을 이제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약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약해서 첫째로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6절부터 21절까지는 한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겠어요.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치명적인 약점에도 원수가 스스로 분열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자 아브넬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다윗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규합해서 다 동의를 구했어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 하면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해 왔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있어요.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이제 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사울도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 인본주의 심벌로서 죽기까지 도움이 안 되는 기회주의 간신 아브넬을 이제 끼고 돌았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고 사무엘도 찾아가고 다윗도 죽이려고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아첨만 하는 이 아브넬을 평생 끼고 돌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사람 분별이 안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아브넬을 믿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참으로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가장 큰 배신인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하 아브넬을 믿고 죽었지만은 아브넬이 다윗한테 나라를 넘겨주었으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믿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브넬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사랑 없이 충성을 했을 때 나도 남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충신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충신이었다면 어떻게 사울의 첩을 범하겠습니까?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어떻게 그의 아들을 무시할 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지식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근데 지식은 있는데 돌이키는 행함이 없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요예배 오면 좋은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예, 참 오면 좋습니다. 예, 정말 못하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또 자기 죄를 보는 것이 가장 유식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아는 이 지식이 가득한데 자기 죄를 못 보기에 진짜 무식한 인생이 무엇인지 사울과 아브넬을 통해서 무식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물론 나름대로 그 이스보셋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윗 밑에서 군사령관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아브넬이 분별을 잘 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넬이 뜻을 정한 것 같지만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think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을 보면 T는 이제 truth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또 H는 help라고 했어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I는 important라고 했어요. 이 일이 구원의 중요한 일인가. N은 necessary라고 이 행동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예. K는 kind예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친절한 행위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것이 내 고집대로 무례하게 행하고 신나 뿌리면서 위협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아브넬이 뜻을 정한 것은 다윗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이스보셋에게 상처를 주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자리를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이 참 도움이 되지만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기회주의로 이걸 받았다 이거죠. 만약에 아브넬의 뜻을 받으려면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보셋 그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보셋에게 이 일을 의논하고 설득해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안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치명적인 약점은 이 다윗에게는 이미 무서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여자하고 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약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넬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잘 믿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브넬의 이 기회주의를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는 이 기회주의를 다윗도 기회주의가 되어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 일은 다윗에게는 다윗이 할 일을 아브넬이 완벽하게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피 한 봉을 안 맞추고 안 묻히고 나라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에게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냥 착 본문을 볼 때는 그냥 아브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진짜 아브넬은 나쁜 놈이구나. 여기저기 붙었다고 이러는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진실한 것처럼 하면서 또 저는 이제 4대째 모태 신앙이니까 난 항상 진실해야 되고 상대방의 또 유익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른데 정말 그런 일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참는 편이라서
화내는 사람보다 저의 유익을 구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잘 참으니까 내가 참 싱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말씀을 볼수록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환경에서 이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참았던 것이에요. 그 지금 보면은 넌왜못 참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참았으니까 남들 보고 내 옆에 식구들 보고 너는 왜못 참냐 이런 얘기를 내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인 자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아브넬처럼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가난한 내가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봐주어서 피아노도 돈도 없이 하고 예고 강사도 돈도 없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처신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믿음도 이제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이제 그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덕과 윤리는 남이 보는 데서는 무조건 너무나 훌륭하고, 안 보면 저는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하니까 컨닝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늘 실기시험 때 모두 앞에서 난 피아노 연습 하나도 안 했다고 이러고 시험 볼 때도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인 줄도 모르는 이제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았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잘하려면 얼마나 이기적이어야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렸을부터 이제 그 부유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하고도 안 했다고 이제 그러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육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구속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아브넬 같은 면이 저에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생각지 못한 그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내가 벌고 이제 생활비까지 돼야 하니까 인생이 항상 절박해서 내 옆에는 부자도 너무 부자인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부자 친구들을 보면서 왜 지나고 나서 보면 제 속에서 어찌 비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남아서 내가 그렇게 못될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의 쌓아놓은 간판으로 부자인 신랑에게 이제 선뜻 시집을 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는 다윗을 택해야 되겠다는 뜻을 정한 것과 제가 학교에 남는 것보다 정말 다윗처럼 믿음이 있는 이제 장로님 댁에 거두 부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나에게 훨씬 유익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을 해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행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너무 그 약해서 한 결정들인데 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그 오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브넬도 이렇게 성공지향적으로 나갔는데 아브넬은 죽이셨는데
저는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정말 제가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입니까? 뜻을 정한 아브넬과 다니엘은 차이가 많아요. 다니엘처럼 생각하고 진실한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카에서 두 번째 신복의 배반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제 22절과 23절은 그 요압이 이제 전쟁을 이기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가 아니라 평안히 갔고 평안히 갔나이다. 평안히 갈수 없는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아브넬 편에서 보면 평안히 갔지만 다윗이 평안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아브넬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인 거예요. 다윗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만이 아브넬의 평안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속에 들어갔을 때 평안한 것이지 다윗이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평안히 갔지만 이제 아브넬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의 앞날을 보장해 줄것 같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이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이제 거기서 요압의 신복이 요압과 다윗을 이간질시키는 이제 발언이 아브넬이 왔는데 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평안히 갔다고 하니까 요압이 지금 자기의 원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평안히 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압에게는 가장 뒤집어질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히 갔다 그러면서 속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나도 그냥 그 욕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평안히 갔다 그러면서 요 얘기를 들으면 요압이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속셈이 여러분들한테 있죠. 그죠? 보니까 또 제가 얼마나 나또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교양 있게 얘기하면서 뒤집어지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이렇게 이제 잘 참으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제 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절, 5절에 보니까 그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그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그 알려함이니이다. 요압은 아브넬이 화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왕을 속이러 왔다고 지금 이제 따집니다. 이럴 때 다윗은 자기 신복 요압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원수인 아브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리더를 하려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까지 아브넬이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넬의 말을 이제 아브넬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브넬이 또 배반할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라를 피를 묻히지 않으려면, 그리고 아브넬이 미가를 데려왔고 20명을 데려왔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아브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요압은 아브넬은 나쁜 놈이에요. 구속사가 다윗과 같이 15광야를 지내도 안 깨달아지니까 날마다 나쁜 놈은 항상 나쁜 놈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도 오늘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브넬과 다윗은 영적 교류가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요압이 따지니까 요압 너왜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요압이 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태세도 안 됐고 15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너무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냥 전혀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7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는 그냥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27절에
그래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몰래 거짓으로 저 위장을 해가지고 배를 찔러 죽였는데,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 암음이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원한이 많고 작은 일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보세요, 막 왕에게 가서 따지고, 이제 다윗하고 또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자기 동생 죽인 그대로 배를 찔러서 죽였어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동생 아사헬 때문에 죽였다고. 30절에도 아사헬 때문에 죽였다고.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원한이 가득 찬 사람이. 그래서 이 요압의 식구들이, 형제들이 한결같이 열심 당원들인데, 다윗 왕국에 지금 15 광야를 올 때 너무 도움을 줬어요, 다윗 왕국에. 그런데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돼요. 내가 뭐 창립공신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창립공신, 이 저기 요압이 다윗의 이제 뒤통수를 지금 이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한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다윗의 신복으로 있으면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오직 야망을 위해서 직분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요압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원한을 잘못 쌌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이 너무나 개죽음을 그렇게 했어요. 일이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아브넬이 안 갔으면, 좀 빨리 갔으면 됐지 않아? 그 1분 사이에 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보냈는데 빨리 도망가지 글쎄. 예. 그래서 뭐든지 지금 이제 세월호도 그냥 그때 배를 틀지만 않았으면, 그냥 또 탈출하라고 명령만 했으면 그 1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이제 오전 집회를 갔다가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저기만 이제 오는 거예요. 왔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그런데 삼풍백화점에 제가 뭘 바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를 지나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 가서 내가 오다가 바꿔 와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저기 뭐야 길을 접어들어서 그쪽에 갔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거기가 안 다니는 길이니까 그 길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 지나쳤네,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유턴해서 거길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이 없고 낮이니까 내가 올 시간이 언제 또 있는가? 그런데 하나도 바쁜 일도 없는데 그냥 왔어요, 집에. 예. 그냥 왔어요. 예.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산풍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날 일이 제가 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명이 아직 남았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내 발걸음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부르고 갔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갔어도 천국 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뭐 죽고 안 죽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건과 시간을 그래서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예, 덤으로 사는 인생. 구원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 남편 구원해주고 내 생명 내놨는데 남편 구원해주고 나를 이 땅에 남겨놨으니까 날마다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 생각을 제가 이제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것을 아시고 지금부터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기도하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위해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에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이 나는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29절에 그는 요압의 죄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그의 죄가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즉시 이 문제에서 요압을 저주를 한 것은 굉장히 공평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워낙 무식한 사람이고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원한을 이제 많이 그 산자기 때문에 그렇게 요압에게 원한을 사서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이것도 아브넬 삶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로 있었던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넬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믿고 자기가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자녀에게 간다는 것은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내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 자녀에게 그게 그대로 내려간다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원수 갚으면 나의 모든 사연이 바람 피는 집에서 바람을 피고 술 먹는 집에서 술로 내려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를 않고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저주지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제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저주했는데 미리 요압이 물어보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약함인 것이에요. 다윗이 요압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아브넬도 이 죽은 마당에서 요압까지 없으면 통일왕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맨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 인간의 나라하고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이게 인간의 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 통일왕국을 세울 때에 그냥 아브넬의 힘을 의지하고 요압의 힘을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왜 어려운가 하면 요압이 야망으로 그득 찼기 때문에 그 아사엘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자기 이 세상 욕심 때문에 내 동생을 누가 죽여? 이래서 원한 갚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보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솜씨가 굉장히 날렵한 데다가 다윗하고 그 화친을 화해를 청했던 이 노련함을 봤을 때 통일왕국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 될 것이라고 딱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은 또 이제 다 아니까. 그래서 이런 그 욕심이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압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신을 막지도 못하고 배신 후에 죽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거한 저주를 했어요. 예, 저주를 했어요. 요압은 날마다 이제 15개 광야를 거칠 때 사울을 살려주자고 할 때 그 오랜 시간 다윗에게 한마디도 대들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그냥 절대 추종을 하다가 자기 자리가 걸리니까 이렇게 무섭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맨 뒤에 항상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고 자리가 있을 때 요압이 이렇게 무섭게 달라지는 거예요. 몇십 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울을 슬퍼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압은 구속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 깨달아지는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은 요압이라는 제갈 공명 때문에 그 다윗은 결정적인 원수를 다 요압이 무찔러 주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아브넬이 그렇고 우리아가 그렇고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에 항상 요압이 자기의 야망으로 원수를 처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요압에게 약점을 더 잡히는 거예요. 점점 더 무서워지면서 그의 배반을 처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아브넬 죽인 것은 요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비새도 이제 관련이 돼서 요압 형제들이 아사엘이 죽고 나서 요압과 아비새가 공모를 해가지고 아브넬을 같이 죽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다지도 고난을 같이 겪었는데 인간의 이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다윗은요, 요압이 이해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신복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에게 경배한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가 하면 이 원수 아브넬을 죽인 자기를 저주하고 사울을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까지 짓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신복으로 몇십 년을 있었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나를 반대하는 자 중에 나를 돕는 자가 있고 나를 돕는 자 중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용을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뒤통수를 치는 배신을 겪어본 일이 있는지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주의도 넘어서지 못하고 배신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세 번째는 이 일들이 오늘 내가 약해서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했어요. 39절에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늘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진짜 거룩하게 살려니까 오늘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요압의 배신을 이제 따끔하게 말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화해를 청하러 간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다윗을 보고 믿겠습니까? 우리도 화해했다고 우리도 아브넬처럼 죽일 거야. 안 그래도 블레셋에 피난가서 첩자라고 그래서 7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신뢰가 회복될 즈음에 그냥 너무나도 헛수고가 된 일이 생겼어요. 다윗 최대의 위기가 이제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위기 때 또 강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여전한 방식으로 애가를 부르고 슬퍼하면서 사울 왕가의 그 아브넬을 위하여서 애가를 불렀어요. 상녀를 따라가고 헤브론에 장사를 하고 그냥 즉시 그러니까 위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를 죽였냐? 나는 죄 없다. 이러면 안 되고요. 상녀를 따라가고 가장 성지 헤브론에 장사를 해주고 요압을 말로 저주해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소리 높여 울고 백성들 보고 옷을 찢으라고 하고 금식하고 음식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벌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이러면서 막 본을 보였어요. 자기의 왕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은 다 자기의 자리 때문인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눈앞에 왔는데 멀리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게 해준 사울이 감사하고 또 아브넬도 자기 나라를 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것이
이제 사울을 위해서 울고 아브넬을 위해서 울고 이게 이해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기름 부은 사울 왕가를 위하여 계속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내 속에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끝까지 정말 그 대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사울을 기뻐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신복이 이를 그르쳤으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슬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오셨을 터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진심을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했어요. 부하가 잘못했어도 책임은 다윗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눌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든 것의 책임은 저한테 돌아오니까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눌린다고 한 말이 정말 제 말이에요. 뭐 굶고 배고프고 줄이고 매맞고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내가 교회를 향해서 눌린다고. 제가 이렇게 교회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잘못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때문에 눌리고 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려서부터 목동일을 해본 이제 다윗은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럴 때 이래요. 나 아브넬 안 죽였어. 이거 하나님이 아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죠. 내가 안 죽였는데 왜 내가 나가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픈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이제 제가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눌리잖아요. 예.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예,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즉시 엎드려 꿇어 복종하고 그냥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요압을 저주하고 야단칠 사람 야단치고 내가 할 거 행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 계속 이제 그 이제 사울같이 예, 또 아브넬처럼 높은 자리에만 있다가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막 백성들이 와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내가 밥을 먹으면 그냥 나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해도 기뻐하게 됐대요. 드디어 슬픔이 기쁨이 돼서 백성들을 설득해낸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목장에서 그 사람을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기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39절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오늘 드디어 오늘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다 같이 보세요.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1절에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고 했는데 마지막 절은 그냥 다윗이 내가 오늘 약하여서 내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예 항상 이제 진짜 오늘 내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기도 제목만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요압을 왜 처리하지 못하는가요? 요압과 아비새가 너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일 왕국을 위해서 아브넬도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처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아브넬이 와서 이 사람들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역대 열왕기하 2장 32절은 아브넬을 요압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이제 칭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압과 아비새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약하여서 이 일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이제 그래도 강함이 아닐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공정함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근데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시라고. 요압은 다윗이 전부 다 자기를 막 백탁병자같이 문둥병이 여기서 나오고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요압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자리가 보장된다면 말로 하는 저주는 저주를 여기지도 않아요. 진짜 이것이 무서운 저주인데, 이 성경으로 하는 저주가 무서운 저주인데, 그리고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인정해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쥐고 있어요. 구속사를 모르면서도 다윗의 의중을 꿰뚫어 보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요압이 다윗이 죽을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옆에 평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윗은 끝까지 이렇게 요압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같이 갈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수루야의 아들하고 친했던 이유는 수루야는 훗날 이새의 아내가 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아내가 된 나하스의 딸이에요. 수루야는 이복류이고 그녀의 아들들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데 워낙 다윗이 형들이 무시하다 보니까 이 계모의 아들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때 서름 받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서 친해졌는데 이 수루야의 아들들은 상처가 돼가지고 이 계모의 아들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제 나보다 더 오래 살면서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요압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여호와께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내가 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에서 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내 옆에 있으니까 다윗이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 내가 요압이구나 또 내가 아브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의심을 합니다. 예, 이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 근데 이제 다윗의 계속되는 진실한 적용 때문에 이제 백성이 기뻐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한 번 발걸음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인데, 예,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새 가족이 오니까 한 주일만 돼도 헌 가족이 돼요. 헌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다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립 11주년 예배에 저는 잃은 양 찾기를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족이 많이 나오는데 총수가 비슷한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던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다 찾아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그들이 기뻐하게 나의 약함과 이제 내 부족을 나타내시기를 바래요. 예, 끊임없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간증이 뭐냐? 응? 큐티는 뭐냐? 왜 맨날 죄는 뭐라 그러냐? 그 목장의 사랑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맞다고 맞다고. 예, 울면서 맞다고 맞다고.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둘이서 살아야 되는데 예, 장인 장모가 그렇게 이제 말리고 예,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러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정말 그냥 그 기회주의고 또 그 책임 전가를 하려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내 죄다.
맞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끊임없는 진정성을 이렇게 목장에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아브넬, 즉 기름 부은 자를 일관성 있게 사랑했다는 말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아브넬을 애도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사랑하고 구원 때문에 가야 되고 구원 때문에 이제 죽이고 하는 것을 계속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질서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부부간에는 부부가 최고예요. 부부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러면은 너 나한테 그렇게 책임져 하지 마라.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응? 내가 아빠 때문에 결혼했다 그러면 맞다 맞다 그게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너무 약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둘이 와서 막 이렇게 되면 나는 책임 없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이제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 밖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울과 아말렉과 아브넬의 시험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한번 시험을 또 쳐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살 수 없는 부부 생활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모, 자식, 부부 간에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살을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부부가 끝까지 살 수 있는가? 이게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내가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 왕가의 실력자인 아브넬은 사라지고 다윗 왕국의 이제 요압이라는 실력자가 다윗의 방해 요인으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인본주의 세력에 의해서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게 되고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한지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과 여전한 약점과 이 약함의 이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밖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15광야를 지나고도 다윗의 이렇게 약점이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예수만 믿으면 짠하고 뭐든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 오늘 내가 약하여서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배반을 막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내가 약하여서 너무 어려운 전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오늘 이렇게 내가 약할세 기회 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한 아브넬의 생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배반을 막지도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내 옆에 무서워서 버릴 수도 같이 갈 수도 없는 그 요압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요압은 더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오늘 약해서 내가 어려운 전쟁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약하니까 이 온 전쟁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아브넬을 보면서 아브넬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브넬이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이상도 아니었을 텐데 아브넬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학창시절을 다 잘 보냈던 것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그 처신을 잘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가를 생각하고 완전한 도덕과 윤리가 저에게 없음에도 제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내 옆에 요압이 무서워서 비굴하게 정말 가만히 있었던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내 속에 그 야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 기회주의도 또 배신하는 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렇게 볼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주님, 우리가 살면서 버릴 수도 같이 갈 수도 없는 요압이 나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처리하기 힘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항상 오늘이 어려웠습니다. 항상 오늘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 기도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무 약하여서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요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요압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대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맡기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그렇게 나갈 때 다윗의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목장이 하나가 되며 교회가 하나가 되며 나라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약하여서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 이 기도가 평생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